최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VIP 경로를 언급하는 통화 녹취가 발견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저희 JTBC가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최상병 사건을 보고한 날부터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 검찰이 다시 가져온 날까지 총 나흘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또 군 관계자와 최소 124차례나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그중 16건이 대통령실 측과의 통화였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국회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안보실과 딱 한 번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이 있습니다. 하지만 JTBC가 군검찰이 확보한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최상병 순직 사건을 보고한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온 8월 2일 밤 10시 40분까지 나흘간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와 최소 124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3번,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4번, 김모 당시 안보실 행정관과 9번 등 안보실과 통화만 16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임 전 비서관과는 이 전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한 직후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VIP 경로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바로 전 시간에도 통화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박 전 단장이 사건을 경찰로 넘긴 직후부터 김 사령관과 3번 통화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안보실과 통화가 이뤄진 건 물론이고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이 전 장관에게 보고된 직후부터 사건을 회수해올 때까지 안보실이 모든 상황을 챙겼던 걸로 보입니다. 김 사령관은 같은 기간 이 전 장관과 보좌관을 포함해 국방부와도 25번 통화했습니다. 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경로 관련 통화 녹취를 찾아낸 가운데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안보실과 국방부의 통화 녹취 등 결정적 증거물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또 얼마나 받을지 그 숫자를 두고 의견을 좁히는 데만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제는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은 무엇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이어서 성화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은 44%로 여야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모수개혁에는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이대로 개혁안이 처리된다면 보험료율은 26년, 소득 대체율은 17년 만에 손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초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습니다.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데 그칩니다. 이 때문에 구조개혁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후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에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 연금을 통합하는 등 전체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게 구조개혁입니다. 전문가들은 모수와 구조개혁 모두 필요하지만 모수부터 우선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조개혁은 훨씬 범위가 넓은 건데 어떤 구조개혁안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이 모수개혁은 어떤 아니냐가 결국에는 뚜렷해진 거잖아요. 하지만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 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라 개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단체는 여야 모두 노후 안전망을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소식입니다. 김 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자신이 쓰던 아이폰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 이후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수사하면서 김 씨가 썼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속심사 직후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항구하시나요? 소주 세 병 마셨던 많이 용진...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 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경찰의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속사 측은 변호인 입회 하에 사건과 관련된 것만 공개한다는 걸 김 씨가 몰라서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구속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자백 말고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음주량과 함께 증거인멸 과정에도 김 씨가 관여했는지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올해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진드기도 벌써부터 기승입니다. 특히 살인 진드기, 지난 5년 동안 180여 명이 물려 사망한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데 진드기 어디에 많고 또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드기 잡는 현장에 이은진 기자가 가봤습니다. 산책 나온 개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풀밭을 뒤지는 겁니다. 한참을 논 뒤 집에 왔습니다. 그런 몸에 뭔가 있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데 손으로 떼내어 보니 움직입니다. 진드기입니다. 이든 어디든 나가기만 하면은 뭐 물려오죠. 정말 수백 마리가 붙었었어요. 이런 진드기 동물과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풀을 밟았다면 누구에게나 어디든 붙을 수 있습니다. 등활이 안쪽에도 한번 붙었었고 엄청 가렵고. 올해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지자체들은 진드기 비상입니다. 서울시 방역단을 따라가 봤습니다. 산책로 옆 숲을 하얀 천으로 훑습니다. 아, 저기 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네, 지금 기어다니고 있어요. 훑기만 해도 금세 붙어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은 뭐 한 시간에 뭐 200마리 저기 잡은 경우도 있고요. 이 가운데 이른바 살인 진드기도 섞여 있습니다. 치명적인 SFTS 바이러스를 옮기는 참진드기는 200마리 중 한 마리꼴로 잡힙니다. 백신도 치료약도 없습니다. 진드기는 이런 도심 산책로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리지 않으려면 이런 긴팔을 입거나 풀숲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182명이 SFTS로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약 18%에 이릅니다. 지난 10일 강원 홍천군에선 80대 남성이 참진드기에 물려 13일 만에 숨졌습니다. 2주 안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오신구토, 설사, 복통과 같은 소화기 질환이 발생한다면 물렸다면 핀셋으로 빼낸 뒤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